무용과 기본적인 과학적 이론을 융합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몸으로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자라는 어떤 주의예요. 꽁트나 혹은 어떤 해프닝들을 발전시켜서 시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과 위에 어떤 컨셉을 보여준다면 이 법칙에서는 집요한 움직임의 발전, 세 번째는 우리의 흥, 즐거움을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좀 쉽게 웃고 즐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공연이 되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마인드로 오면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